경찰이 산모 개인정보를 두고 뒷거래를 한 혐의로 산부인과와 사진관들을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일종의 신종 리베이트로 보고 있는데 해당 병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합니다. 특정 사진관으로 산모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넘어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. 사진관 측이 산모의 의료기록 차트 등을 촬영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신생아실 등을 드나들며 찍었는데 경찰은 병원이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진관 측은 이 정보를 이용해 홍보 영업을 했습니다.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묵인의 대가로 초음파 영상 저장 장비 등의 운영비를 사진관이 대납한 혐의로 병원 세 곳과 사진관 세곳 등을 적발했습니다.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의 대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.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.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묵인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산모들이 좋아해서 신생아 사진 촬영만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. 또 문제가 된 장비들은 병원이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